네, 정부가 오늘 마이 헬스웨이라는 플랫폼 도입 방안 발표를 했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건강 생활, 건강을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성종 기자 취재 오셨죠? 네, 정부가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뭐 금융 분야에서는 이미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지금 그렇죠. 나타나고 있죠. 네.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마이데이터를 도입해서 비슷한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요. 일단 내가 나의 건강 정보를 원하는 대상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기관에 이제 나의 건강 정보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모아서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맞아요. 있었고 네. 또 이걸 한 번에 통합적으로 조회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지방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경우에 네. 부모님이 좀 편찮으실 때 걱정이 되고 서울에 좀 용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네. 올라오셔갖고 이제 네. 좀 진료를 보고 이제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또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방에서 뭐 그 진단 일단 받으시고 그 자료가 공유가 되면 또 서울에서 네. 뭔가 처방이나 진단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 오실 필요가 없게 되고 또 병원과 의사가 달라도 그런 투약 정보나 예방 접종 기록 등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지고요.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병력이나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면 사실 그렇죠. 또 정확한 진단이나 처방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늦어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네. 119 등의 건강 기록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해지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어떤 뭐 예방 접종 시점 이런 네. 것들도 자동으로 이제 그때그때 알림이 되면 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편하게 네, 네. 그 적절한 시점에 예방 접종을 맞출 수도 있고 또 고령의 부모님의 건강도 매일매일 좀 네. 나한테 알려지면 맞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구나 혹은 좀 편찮으셨구나 이렇게 알아서 네. 미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달라지는 네. 개선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 편찮으셔가지고 또 지방에 계셔서 병원에 늘 다니던 서울에 있는 병원이 있었는데 네. 지방에 갑자기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거기 가까운 병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일일이 검사를 다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있고 서울에 가서 받아오세요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들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좀 현실화 될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실효성을 위한 과제는 어떻고 또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실효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건강 고속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이제 길이 터진 만큼 좀 시원한 효과를 내야 될 텐데 네, 그러려면 네. 이게 사실 근데 개인의 의료정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고 안전하게 다뤄서 목적에 맞게 개인의 의료정보가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 텐데 이에 정부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전까지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모가 아동의 뭐 여러 가지 건강 상황 이런 부분을 좀 정보를 취합할 때나 네. 또 연로하신 부모님 여러 가지 모니터링 건강 좀 필요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유 식별번호 필요하고 네. 또 무엇보다도 주민번호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게 사실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요. MRI나 CT 같은 자료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검진비 수입이 줄잖아요. 아, 그렇죠. 치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발급받을 때마다 우리 또 돈 내거든요. 그게 수입이잖아요. 그게 또 네. MRI 이런 것도 비싸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달래주면서 하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다 이제 상용화되고 많이 쓰이려면 많은 또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돼서 네. 이들에게도 이제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추가 인프라를 이제 개선하는 비용,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과금 체계 이런 개선, 그리고 또 이제 평가 사업 연계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다면 이제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이 산업 시장의 전망도 이제 좀 궁금해지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 기자. 네.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AI나 센서 같은 IT 기술과 의료 산업을 접목한 이제 접목해서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산업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산업이 최근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16년 108조 원에서 2018년 160조 원까지 뛰었고요. 2020년에는 230조 원까지 급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연평균 21%씩 빠르게 성장을 해온 건데요. 앞으로도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져서 2050년에는 600조 원까지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이미 글로벌 거대 기업부터 스타트업이 줄줄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든 상태인데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좀 활발한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지난해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회사인 인바이츠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이게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서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제 보관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도 최근 디지털 바이오 헬스 사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히는 등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